안녕하세요. 이동복지사업청 공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브로치에 장미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먼저 준비물은 브로치와 그리고 패브릭 전용 물감, 그리고 휴지와 팔레트 물과 그리고 붓은 평붓 3호를 준비를 해주세요. 브로치는 천으로 감싸서 만든 브로치라서 패브릭 전용 물감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붓을 먼저 물에 한번 적셔 주신 후에 붓 양끝에 붉은 물감과 그리고 흰색을 묻혀서 팔레트에서 잘 문질러 줍니다. 이러한 방법을 더블 로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흰색 물감에 노란색을 조금 더 묻혀주시고, 붉은색 물감에는 와인 색깔도 조금 묻혀서 조금 더 다채로운 색깔을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꽃을 그리신 후에는 초록색을 묻혀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더블 로딩으로 잎도 그려줍니다. 이렇게 장미 그림이 그려진 브로치를 완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